폭우가 쏟아진 후 맑게 개인 하늘을 보신 적 있나요? 맑게 개어가는 하늘빛은 정말 푸르고 아름답죠.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청자실은 푸른 하늘빛과 같은 청자의 아름다움을 보실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벽옥처럼 푸르고 수정처럼 영롱한 고려 비색 청자의 세계, 그 아름다운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인 고려청자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청자실에는 국보 12점과 보물 12점 등 250여 점을 전시했습니다. 고려청자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비롯하여 제작 기법과 쓰임새, 자기 제작의 시작과 완성이라는 문화사적인 의의까지도 주목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청자실 안에 특별히 마련한 고려 비색의 공간입니다. 비색 청자란 아름다운 빛이 색을 띠는 절정기 고려 청자를 말합니다. 이곳은 고려 비색 청자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킨 몰입형 감상 공간입니다. 고려 비색 공간을 조성하면서 시각적 요소를 절제하여 관람객이 전시품 감상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곳에 들어서면 깊은 울림이 있는 음악, 블루셀라돈이 나직이 펼쳐집니다. 몰입감을 선사하는 음악과 함께 상영청자의 뛰어난 조용성과 비색에 빠져드는 특별한 순간을 경험해 보세요. 전라북도 부안 유천리 가마터에서 나온 상감청자 조각편도 특별히 전시됩니다. 이 조각편들은 현재 완형으로는 남아있지 않고 편으로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희귀한 자료들입니다. 이 상감청자 조각편에는 파초잎에서 쉬는 두꺼비, 외가리가 노리는 물과 풍경 등 자연의 서정적인 경관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상감청자 조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자연을 즐기다라는 이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고려인의 자연감과 미감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미술사의 개척자였던 우연 고유섭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려청자는 고려인의 파란 꽃이다라고요. 이번에 새 단장한 청자실에서 자연을 동경한 고려인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들이 구현한 아름다움을 느끼시면서 휴식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희망합니다.